예비 초보 엄마를 위한 오늘의 팁. 아기가 편안한 팬티형 기저귀 착용법. 이제는 기저귀 갈아주는 것쯤은 익숙해졌다고요? 하지만 아기가 뒤집고 걷기 시작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활동량이 많아진 우리 아기를 위해 이제 팬티형 기저귀로 바꿔줘야 할 때입니다. 그럼 언제부터 팬티형 기저귀를 입혀야 할까요? 기저귀 밴드를 자꾸 떼려고 시도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려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. 그럼 팬티형 기저귀는 어떻게 착용할까요? 먼저 기저귀의 접힌 옆면을 잘 펴주세요. 그리고 양손으로 매직밴드를 쫙쫙 늘려서 팬티처럼 한 번에 쏙 올려주면 끝! 정말 간단하죠? 교환할 때는 이렇게 원터치 매직 테이프를 한 번에 쫙! 우리 아기의 신나는 순간을 지켜주세요. 기저귀가 바뀌어도 뒤처리는 깔끔하게,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생각하는 좋은 습관이랍니다. 아기가 편안해요.